Way Back Into Love라는 곡은 네. 새롭게 우리 키스터 라디오의 주인공이 되신 슈퍼주니어.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키스터 라디오. 이거 아니야? 아이돌이네요. 최장수 기록을 세웠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어제 맞은 소가 궁금한데요?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5년 3개월간 이특 씨랑 은혁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 저희가 제2대 DJ로 사실 은혁 씨랑 이특 씨가 다들 아시겠지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재미있는 라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입담이 너무 좋아서 이특이에요. 별명이 이특이에요. 이특 씨는 이특인데 저희가 되게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하는 DJ 되겠습니다. 진경 씨, 네. 여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죠? 두 분은 바로 얼마 안 됐어요. 바텀을 물려받으신지. 네. 네. 정말 많은 키스터라디오의 새로운 주인 두 분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이핑크는 혹시 물론 들어봤겠죠? 바빠서 라디오 들을 시간들이 있나요? 네, 들은 적 많아요. 그리고 들으면서 막 웃음이 막 절로 막. 아, 웃음이. 아유. 누가 제일 웃겨요? 네? 누가 제일 웃겨요? 제일 웃기냐고요? 사실 에이핑크가 저희 슈키라에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기 투표도 했었는데 제가 인기가 좀 게스트, 아니 DJ가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깐 저기 제가 너무 목이 아파서요. 저도 옆에 있거든요. 너무 그쪽만 보시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같은 무대에 있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네. 미인이세요. 고마워요.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조금 울어러 봐야 돼서 제가. 근데 키스 더 라디오. 네. 이태 은혁 씨가 진행하는 동안에 매일 끝날 때 왜 키스 소리 냈잖아요. 네. 그래서 명욱 씨랑 성민 씨의 끝 멘트도 기대가 많이 됐는데 네. 지금 어떤 멘트를 표출내고 계시죠? 멘트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키스 그 소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 버전을 좀 특이하게 할까 하다가 명욱 씨가 개발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네. 저를 뭐가 좀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어쩌?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네. 네, 지금 그래서 에이핑크 여러분들이 또 여우 씨, 성민 씨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무슨 노래 좀 불렀네요. 그런 게 그건데. 예. 제가 특별하게 웨이백 인투 러브를 한번 부르고 특별한 무대를 타고 왔어요. 그게 아 그러면은 이거는 두 분만 하는 건가? 예. 한 사람 불렀어야 되는데. 사실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그래서 신나는 캐롤을 준비했으니까. 캐롤이니까요. 많이 같이 불러주세요. 네. 네, 오늘 에이핑크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욱 씨, 성민 씨 노래를 들으면서